고물상 차렸어? 뭐 저거 전선은 또 어디서 주워 왔어? 알맹이 없어요. 예? 그거 알맹이 다 뺐어. 아, 그렇지. 야, 많이도 주셨다. 고생들 하셨어요.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제가 안성목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계속 안 좋은 소리가 올라오고 유튜브 댓글에도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아직까지 경운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로만 경운을 해서 자꾸 안으로 경운해 들어가는데요. 저기도 보시면 냉이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냉이를 채취하고 계시고요. 저 건너편에도 보시게 되면 냉이 채취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차량들도 좀 제법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들 서 있죠. 얼마 전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트랙터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뭐 냉이를 채취한 거 다 뺏고 강제로 쫓아낸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쓰레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50리터 봉지에다가 꽤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길 옆에 있는 큰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것은 못 주셨어요. 옆에 있는 우리들이 와서 먹고 버린 음료수 캔, 커피 캔, 물병, 뭐 폐비닐, 장갑, 그리고 물티슈, 썩지 않는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저 안쪽에다가도 버려놓아서 저 안쪽에 밭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수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직 가지를 못했고 가져온 봉투를 다 소진해서 시간 나면 내일이라도 다시 와서 저쪽에는 다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쪽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들어오는 도로 옆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를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흰 비닐은 여기 농사하느라고 버려진 비닐이라서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저거는 안 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자꾸 와전되는 게 말입니다.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댓글 쓰시는 분들, 어떤 유튜버가 여기를 공개해서 뭐 여기가 뭐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도 여기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 겁니다. 이 쓰레기는 이 목장주가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기 와서 냉이를 캐신 분들이 드시고 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날도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께서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길 옆에서 음식물 드시고 그 음식물을 그냥 거기에다가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이후에 다시 와서 이 안쪽에 들어와서 냉이도 채취하고 하셨는데 그걸 본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화가 나서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완전히 폐쇄하고 울타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냥 두는 거랍니다. 오늘도 보면 자유롭게 냉이 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길 한 1km 이상 되거든요. 여기 양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자 이 트랙터에서 내려서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박카스도 직접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저희들 보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하는데 쓰레기 버려놓고 수거해 가라고 말씀드렸더니 수거해 가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다 보면 길 옆, 도로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발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는 수거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